자, 눈을 감고 들어보자. 이게 대체 뭘 치는 소릴까? 실로폰? 유리잔? 땡! 정답은 바로 돌멩이 소리. 아니, 돌에다가 꿀이라도 발라놓은 건지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소리가 나나 싶은데, 이 요상한 돌,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전역을 뒤흔든 미스터리 그 자체란다. 대체 그 숨겨진 사연이 뭔지 궁금하다면 딱 집중. 띵띵 땡땡 띵동 땡. 미국 펜실베니아를 뒤흔든 놀라운 돌의 정체, 그 정체는 링잉 락스 공원이라는 발음하기 애매한 공원에 가면 알 수 있다는데, 자, 여기 돌의 소문을 검증하러 직접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영롱한 돌을 물부짖게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단단한 망치. 이 돌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딱히 재주를 부릴 필요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망치로 돌을 마음껏 패주기만 하면 된다네. 그렇게 맑게 울리는 돌의 소리. 사실 검증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돌을 패고 있지만, 다들 한 가지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거다. 도대체 왜 돌에서 실로폰 소리가 나는 거지? 라는 의문점. 그런데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과학자들이 전부 달려들었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 누구도 돌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밝혀내지 못했단다. 과학자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소리 내는 돌을 잡아가 부셔도 보고 조각도 내고 잘라도 봤지만, 다른 돌들과 다른 점이 단 0.1%도 없었다네. 여기다 하나 더. 과학자들을 환장하게 할 만한 미스터리 추가요. 이 녀석들 같이 있을 때는 신나게 링딩동 소리를 내지만, 따로 떨어지기만 하면 귀신같이 소리가 멈춘단다. 이런 미스터리가 추가로 겹쳐지면서 스트레스로 머리털 다 빠져버린 과학자들이 생겨났고, 결국 아마도 바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안에 뭐가 들어갔나 봅니다. 라는 애매한 가설로 미스터리를 마무리했다는 찝찝한 결말. 보통 멍청한 사람을 돌대친다고 해서 바위 치면 빡! 소리나야 할 것 같은데, 저렇게 좋은 소리가 나니까 괜히 머쓱해지잖아. 자자, 그런데 이 미스터리한 바위 공원과는 다르게 속 시원하게 밝혀진 미스터리도 있다는데? 여기는 한적하고 조용한 캘리포니아의 한 바닷가, 라구나 해변. 그런데 여기를 발칵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바로 어느 날 이 조용한 해변에 등장한 검은 생명체. 게다가 그 생명체의 모습이 지구에 사는 생물이라고는 믿을 수도 없을 만큼 기괴한 모습이었다고. 대략 3m는 될 듯한 큰 엽기적인 길이에 시커먼데 반질반질한 몸체, 그리고 크게 벌린 입까지. 마치 외계인 같은 그 공포스러운 생김새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패닉. 외계인이 해변에 나타났다! 라며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신문과 방송이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로 도배되는 수준이었단다. 그러나 여기서 때마쳐 등장한 해양학자. 여러분 제발 좀, 이거 그냥 물고기입니다! 라며 소문을 진정시켰는데, 그렇다, 이 검은 괴물의 정체는 바로 심해어 초롱아귀였다. 초롱아귀는 심해 900m 아주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로, 마을 사람들은 거의 평생 볼일 없는 녀석인데, 웬만하면 볼일 없는 물고기가 떡하니 해변에 올라와 있으니 사람들은 미칠 듯이 놀랄 수밖에. 특히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간 건 저기 저 머리비 손가락! 마치 외계인의 손 같은 뾰족한 손가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단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저건 그냥 평범하게 빛을 뿜는 부위였다네. 어?
물고기가 뭐 무슨 빛?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 녀석은 먹이를 독특하게 잡아먹기로 유명한데 초롱아기는 어두운 심해 속에서 저 외계인 손가락을 이용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다른 물고기를 유혹한 다음 그 녀석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긴 입을 쩍 찢어서 한 입에 우걱우걱 해버린단다. 하여튼 이 녀석에 대해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 그냥 물고기구나 라면서 진정했다는데 자 이번에는 다행히도 미스터리 한 건 해결. 근데 그냥 심해어라는 걸 알고 봐도 어휴 괴물 저리 가라 할 소름 끼치는 인상인 건 사실인 듯. 드디어 마지막 미스터리를 만날 시간이 됐다. 여기는 미국의 덴버 공항. 그런데 같은 공항이라고 해서 인천공항처럼 세련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것만 봐도 감이 딱 잡힐 텐데. 자, 덴버 공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미스터리. 푸른 야생마를 소개한다. 뒷발로 서서 발길질을 하고 있는 시뻘건 눈의 이 말이 바로 덴버 공항의 상징? 아니 이 공항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약을 먹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이 파란 말에는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작자가 작품을 만들던 도중 사망했다는 사실. 이 말의 제작자는 루이스 히메네즈라는 조각가였는데 덴버 공항의 의뢰를 받고 이 푸른 야생마를 만들던 도중 조각상이 다리에 떨어져 그대로 부상을 입고 생긴 것부터 더럽게 흉물스러운데 만들다가 조각가까지 죽었다니. 그 재수 없음에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단다. 그러나 아무래도 조각가의 유작이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조각은 계획대로 공항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날 이후 말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 공항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푸른 야생마가 죽음을 불러온다는 소문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근거는 바로 성경? 그 주장을 들어보니 파란색 말이 성경 속에서는 죽음과 종말을 의미한다나 뭐라나? 국교가 없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인데 하필 국교 성경책에 나와 있는 종말의 상징이 공항에 떡하니 있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공항에 갔더니 저승사자 동상이 있는 꼴이랄까.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인지 이 불길한 조각을 굳이 설치한 덴버 공항은 혹시 탑승객의 불행을 바라는 건 아니냐 라는 살벌한 음모론에 매번 휩싸이고 있단다. 그러나 덴버 공항 측은 조각을 없애기는커녕 고객들의 안전한 길잡이가 되라는 뜻으로 야생마를 만든 겁니다 라고 딱 잡아댔다는데 글쎄옵시다. 생긴 게 저래서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나는 덴버 공항의 미스터리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음모론까지 생길 지경이면 그냥 철거하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저거 진짜 인류 말살을 노리는 누군가의 계획? 이라는 쓸데없는 상상이나 하는 나는 오늘도 자나깨나 동심을 바싹하게 깨부순 마 이게 바로 산타 아이가.